오늘 맛이니까 좀 다른데요? 그림이 비슷해. 작사진 그림이 좀 새겼지. 그때는 여기 진짜 뼈 바뀌었었는데. 19 주영인 어떻게든 빨리 성공해서 맏아들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싶다. 엄만 이번 대회 성적 부진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요. 그냥 시합 때도 잘 못 쫓아다니고 항상 미안하지. 그런 거는 또 부모들이 쫓아다녀야지 그래도 힘이 날 텐데. 그지 지영아? 응? 그렇긴 한데. 응, 그렇긴 한데 어때? 다 엄마 아빠도 바쁘고 그러니까. 응. 응. 안아도 괜찮아 지금. 안아도 괜찮다고? 좀 왔으면 하는데. 응. 오면 좋지. 오면 좋겠지, 네. 그지? 왜 울어? 응? 내가 더 잘할게. 알았어. 내가 시험 나갈 때마다 매달 따고 그런 말했잖아. 아빠도 좋고. 알았어.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운동이란 잘해. 엄마를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제. 아빠 걱정하지 말고. 다 걱정돼. 걱정하지 마. 운동이란 잘해. 아유 지혁이한테 도움이 못 되잖아요. 이렇게 시합도 제대로 못 따라다니고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니까. 투정을 부릴 만도 한데 챙겨달라 뗐을 만도 한데 어리광 한번 부리지 않는 아들. 엄만 그 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이제 아픈 아빠 대신 주영이가 해야 할 일이다. 주영인 3년 전 부상을 입기 전까지 전국의 역도 대회를 휩쓸며 역도 유망주로 인정을 받았다. 그땐 국가대표도 되고 싶었고 좋은 대학도 가고 싶었다. 주영인 돈을 벌 수 있는 실업팀으로 진로를 굳혀가고 있다. 예전부터 쓰면 그냥 아빠도 안 다치고 그러면 대학 간다고 선뜻하게 선뜻 말할 텐데 지금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좀 말하기가 좀 그렇죠. 대학 가겠다고. 이번 대회에서 딴 금메달만 3개. 얘라도 오늘 오랜만에 집에 다녀올 수 있게 됐다. 엄마! 엄마 상장 받은 거. 어 고마워. 어디 보자. 양국 거. 와. 이거는 저번에 한기. 예라 엄만 딸아이가 역도하는 걸 반대했다. 어머 어머 어머. 얘도 하나 집에 있지. 응 하나 있지. 다 갖고 왔어. 어. 근데? 하지만 역도가 좋단 예라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연락. 올해 그냥 강원도 대표도 좀 해고 그리고 전국. 소년체전 가장 큰 것 같은데 소년체전에서도 좀 하고 또 이번에 또 문화관광부 장관 거기서도 할 줄 몰랐는데 딱 오래가지고요. 상복은 올해 터졌어요. 고맙고 잘했죠. 입장까지요. 여기가 대박이다. 오랜만에 집에 온 예라를 위해 엄마는 사진첩을 꺼냈다. 그런데 웬만한 일은 미동도 않은 카리스마 예라가 사진첩 사진들을 감추느라 아주 몸살이 났다. 테이프를 붙였네. 아, 나 김은혜, 내가 오라고. 이거 봐, 엄마, 얘라 이거 봐, 얘라. 사진 공개를 막기 위해 육탄전까지 불사하는데. 엄마, 야, 아. 나 엄마로서 내 권한이야. 뭔 권한이야? 나봐, 나봐, 이거 봐. 과묵하기만 했던 얘라의 이런 모습 정말 처음이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사실 얘란 역도하기 전 68kg에 제법 통통하고 터프한 소녀였다. 하지만 역도를 시작하면서 20kg의 살이 자연스레 빠졌고 지금의 모습이 됐다. 그날 밤 예라를 유난히 예뻐하는 아빠가 돌아왔다. 언제 왔어? 몇 시였죠? 금방 왔어요. 금방. 아빠가 돌아오자 과묵한 예라도 어리광이 는다. 운동 너무
요번에 그래도 빡시게 했네. 여기 친구 아파. 왜? 어제 운동하고 못하게 생겼는데 지금 아파서. 야, 알은 다 풀어져. 어? 그 정도 운동. 지금 이틀째 됐어. 이틀째? 그럼 파스 붙여. 파스 붙여도 하게 아니야. 어? 예라야. 한방 파스 붙여줄까? 어? 한방 파스? 어? 그래, 어디? 네가 원래 아프지 않은... 팔꿈치 부상으로 재활을 위해 1년 동안 학교를 쉬어야 했던 딸. 아빠는 지금도 위험한 운동을 하는 예라를 말리고 싶다. 하지만 예라는 역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반대했어요. 아직까지도 100%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애가 워낙 좋아한다니 내가 져주는 거지. 애가 좋아하는 져줘야지. 오늘 아빠가 응? 딸이 역도 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아빠가 있겠나. 그치? 얘라 진짜 아빠하고 약속할 수 있지? 응. 그까지 잘한다고. 놀고 싶고 얘라가 이제 좀 크면 뭐 사춘기도 좀 있으면 올 거고 친구들이 뭐 예쁘게 차려가지고 다니는 것도 모습도 볼 거고 할 거잖아, 그치? 어?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끝까지 잘해서 끝까지 성공해. 어? 알았지, 얘라? 응. 네 힘들게 운동하잖아, 그치? 힘들게. 한편 합숙소에서 휴가를 나온 민혁인 집 대신 버스 터미널을 찾았다. 아, 아빠 만나려고. 아빠가 내일쯤 학교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내일 왜? 시키나면 안 본 적으로 돼서. 떡을, 지금 떡을 한 좀 튀겨서 가려고. 내 오늘 늦게 끝나니까 안 보고 내일 좀 가려고. 니 이거 타고 가나? 응. 니 아빠 버스 얼마 만에 타고? 아빠 버스? 엄청 오래됐어. 어? 엄청 오래된 것 같아. 돈 벌러 객지에 나간 엄마와 일하는 아빠 때문에 민혁이는 언제나 혼자 집을 지켜야 했다. 오늘도 그 빈집이 싫어 아빠의 버스를 찾은 것이다. 내가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안쳐서 가지고. 근데 가끔 이제 외박을 보내요, 외박을. 이제 가끔씩 보내면은 제가 일이 이러다 보니까 매일 이제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껑껑 어두워에 들어간다고 들어가는데 외박 오면은 아침에 저는 새벽에 나오면은 지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이제 집에 가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자기가 혼자서 뭘 다 찾아 먹고 뭘 하고 또 혼자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왔을 때, 방에 들어왔을 때,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물론 말은 안 하지만 좀 외롭거나 외롭다거나 쓸쓸한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민혁인 제발로 역도를 하겠다고 찾아온 아이. 니는 뭐 때문에 시작했는지. 아, 아빠 생각하는 게 뭔데? 아니, 아빠 먼저 해봤잖아. 나? 나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은 내가 커서, 어? 뭐, 내가 내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바로바로 내 뭐 할 수, 엄마, 아빠 신세 안 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 그걸 하면. 그것도 어? 맞아. 어? 그것도 맞아. 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래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맞아. 맞다고? 한명 미안해. 응? 아빠가 뭐 일이 이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 엄마도 그렇고. 응? 그러면 네가 이해를 하고. 미안하다는 아빠의 말에 민혁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냥 아빠가 미안해도 괜히 그렇게 말한 거야. 아빠가 저렇게 저한테 미안해 하는지 몰랐어요. 지금 들으니까 눈물이 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15 아들의 속 깊은 마음을 알고도 내색할 수 없던 아빠는 눈물을 삼킨다. 아빠라서 미안하고 아들이라서 고마운 부자다. 집에 갔다. 집에 갔다가 지금 뭐 걸어가야 돼?